친구한테 장폭스라고 했다고 분노의 문자 보냈다. 아 진짜 웃긴다고. 막말했더라. 콩한테 장폭스라고 했다고 분노의 문자 보냈다에 한 표. 베텐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죠? 장폭스가 뭔지. 예언이 여우예요, 여러분. 나 우리도 잘 하지 않는 말인데. 장예원 부를까? 속보 장예원 여우. 장폭스 부르라고 하네, 장폭스. 아, 장폭스 웃긴다. 제가 이거를 인터넷으로 봤어요. 베텐 생록방 때 홍진우 씨가 나오셔서 장예원은 장폭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. 뭐 이제 유희낙나 게임쇼를 같이 하던 게 끝났는데 뭐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걸 보고 그게 가족처럼 하다가 아무도 안 하니까 갑자기 뭐 그냥 남남이 됐어요 갑자기. 아, 이 오빠가 개그맨이구나. 진짜 웃긴다.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문자했죠. 그날 바로 문자했어요. 홍진우 오빠한테. 아 진짜 웃긴다고 베텐 나가서 막말했더라. 얘기했더니 자기 너무 웃기지 않았냐고. 자기가 너 나가서 살려줬다고 다음에 베텐 같이 나가자고 했는데 아니 뭐 전 너무 웃겼어요. 저는 되게 웃겼고 나쁘지 않았다. 게임 진짜 못한다고 얘기한 거는 예원이를 한번 알려준 적 있었는데 장예원? 네, 이 친구가 이제 게임에 대해서 완전 이제 재능이 없더라고요. 한번 제가 폭발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. 네. 알려주는 것도 이제 봐가면서 이제 인정했어요. 아 이거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. 왜냐면 제가 이 게임 이런 거에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. 근데 홍진호 씨가 처음에는 좀 꽁냥꽁냥 잘 가르쳐 주다가 결국에는 폭발하더라고요. 근데 우리 유인학락이 정말 먼지처럼 사라졌는데 조만간 다시 부활하는 날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성재 선배랑 뭔가를 하면 좀 먼지처럼 사라지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좀 유인학락이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 꽁냥꽁냥은 괜찮았으나 네. 게임 자체는 재능이 없다. 아 답답했어요. 장예원 부들부들.